6.1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오늘 자정으로 모두 끝이 납니다.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던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부동층 표심 잡기에 온 힘을 쏟았는데요. 반면 대선 이후 더욱 공고해진 지역 정치 성향 탓에 선택지가 줄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표정을 이도훈 기자가 담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는 서로 다른 유세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민주당 임미애 후보는 비교적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구미에 올인했습니다. 경북도민이 27년 동안 보수정당에게 표를 줬지만 경북을 발전시키지 못했다며 보수정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그것이 열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책상에 앉아있는 탁상. 국민의힘 이철우 도지사 후보는 상주, 문경 등 북부와 서부권을 순회하며 국힘 소속 기초단체장 후보자와 합동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 지역 현안을 챙기겠다며 힘 있는 경북지사를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제가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인수위원회에 지방균형발전 TF를 만들었습니다. 보수정당의 텃밭인 경북에서 깜짝 이변을 노리는 민주당과 전 지역 석권을 자신하는 국민의힘. 하지만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선거가 이미 정해진 선거라는 분위기입니다. 진보정당에서는 대적할 상대가 나오지 않았고 예천군수 그리고 지역구 경북도의원 30%는 투표 없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결정됐습니다.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데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두가 어디만 찍어야 되겠다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선의 영향, 각 정당의 공천 지연 등으로 후보자가 늦게 결정돼 지역 민심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했고 유권자 역시 후보를 검증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학교 쪽으로 지원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교통이나 그런 것도 조금 좀 활발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후보가 보이지는 않아요. 네. 경북의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이 4년 전보다 오히려 더 떨어진 가운데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부동표가 어디로 향할지가 이번 선거 결과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